고전종합TV 이제 활용하는 것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편인데요. 이제 고전종합TV 안에서 우리가 이제 문집이라고 적혀 있는 거 다시 들어가서 문집에서, API 이용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API 요 코드를 누른 다음에, 네, 똑같습니다. 같이, 오픈 인 콜앱을 눌러서 콜앱에서 열어주기를 클릭합니다. API 설명도 할 겁니다. 네. 자, 일단은 드라이브에 4번 저장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드라이브에 4번 저장하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API가 아니라 고전종합DB에 있는 그 고전종합DB의 전체 자료 XML 파일을 우리가 통으로 가져와가지고 거기 안에서 파싱이라는 거, XML에서 내가 원하는 요소만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도 당연히 필요하고 전수 데이터를 우리가 다뤄볼 수 있는 게참 좋은 매력인데 이번엔 API라는 걸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API 여기 고전종합DB에 API라는 게 있을게요. 한번 들어가 보면. 한번 읽어보면 고전종합DB에서 제공하는 고전 번역서, 한국 문집 출간, 조선왕조 실록 등 전통 고전 자료에 대해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API. API라는 거는 제가 뭐 여러 번 여기서도 설명했고, 여러분도 찾으면 어렵지 않을 텐데, 일종의 통신 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요청을 보내면 거기서 그 요청을 받아서 저한테 다시 보내줍니다. 자료를. 내가, 근데 그 요청이, 정해진 것이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정해진 것이라면, 뭐, 예를 들면, 검색어는 어떻게 넣고, 검색 조건은 어떤 식으로 넣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API를 콜할 때, 부를 때, 그걸 API 호출 규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호출을 할 때, 그 호출 규칙에 맞게 넣어서, 맞으면, 그 서버에서 다시 정보를 나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API라고 하는데, 여기 호출 규칙을 보면, 이제 요청 URL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URL을 통해서 정보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는 API라고 돼 있는데, API가 별게 아니라, 여기 보면, 고전종합DB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미 API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색할 때 이미 API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검색을 뭐 아무 말이나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국가라고 했을 때, 국가 기문 뭐죠? 아, 네. 하여튼, 어떤 검색어를 쳤을 때 나오는 자료들은 API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 밑단에서는, 서버 밑단에서는 우리가 검색어를 요청하면 거기서 그 자료를 받아오는 그 자체가 이미 API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코드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검색어 더 자세하게 상세한 옵션을 넣어서 그리고 거기서 검색을 했을 때 이거는 파일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걸로 AP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고전종합DB의 API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꼭 중요한 방식은 키워드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검색어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검색어가 어디로 검색을 할 것이냐, 본문으로 검색할 거냐, 제목으로 할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그 검색의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라는 파라미터는 꼭 들어가야 하고, 키워드는 뭐냐 했을 때 검색어는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어느 자료에서 할 것이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전 번역서에서 할 거냐, 고전 원문에서 할 거냐인데, 예를 들면 한국 문집 총간이더라도 한국 문집 총간 안에 전체에서 할 거냐, 아니면 서지 정보라고 하는 우리가 전에 그 XML 다룰 때도 서지 정보는 그 책에 대한 간단한 정보였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할 거냐, 아니면 본문에서 할 거냐, 어떤 기사 명, 타이틀에서 할 거냐,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물론 그냥 아무 상관없으면 일단 전체로 해놓고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내가 만약에 본문에 나오는 어떤 특정 단어가 그 단어 본문에 걸려야 한다면 이거를 설정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도 당연히 가능하고 승정원 일기도 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의 어디 자료에 원전에서 긁어올 것인가를 먼저 설정해 줘야 된다. 이것도 필수값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 전체에서 다 긁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일단 API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검색 결과에 어떤 예시들도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스타일이죠. 우리가 기존에 XML 파일을 다룰 때 했던 그 스타일과 굉장히 유사한 이것도 XML 파일. 다만 한국문제총간의 XML 파일처럼 생기진 않았고 그 인터넷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형식의 XML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선이라는 검색어 키워드가 있었고 0번째부터 시작해 그다음에 10개만 뽑아줘 했더니 뭐죠? 토탈은 한 3,800개 정도로 나왔네요. 이게 아마 예시 호출 예가 여기 적혀있는데 이따 제가 또 보여드리고 그래서 키워드가 조선으로 검색했을 때 어디에서 그 문서 번호 이거 기억나시죠? XML 파일 문서 번호 그죠? 그 고유 아이디가 그대로 나와 있고 저자도 나오고 저자 몰년도 나오고 기사명, 권차명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고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검색 필드에서 보면 요게 조선이라는 말 지금 검색어가 걸린 거예요. 본문에 조선이라는 말이 걸려가지고 지금 나와 있고 그 본문 전체가 아니라 그 검색어 앞뒤에 한 10개 단어 혹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 앞뒤에 제한된 그 본문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본문 앞뒤로만 딱 걸쳐서 나오는 그 한계가 있긴 한데요. API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출 예도 있어요. 호출 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주석을 달아볼게요. 자, 지금 화면을 키워야겠네요. 아, 그냥 하겠습니다. BTBD. 지금 여기서 BTBD는 고전 번역서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서치할 거야? 그러면 BTBD에서 서치해.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게 지금 조선이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 건데 원래는 한글로 근데 지금 코드화 돼 있죠. 그래서 코드화 돼 있는데 사실 조선이에요. 조선으로 돼 있고 0번째 그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일단 10개 뽑아봐. 페이지 번호가 10개 0번째 페이지까지 10번째 페이지까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헷갈린 거죠. 검색 범위를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서 끄고 이거를 실제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어떻게 뜨냐면 지금 정신없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단추를 누르고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롬에서는 컨트롤 U를 누르면 됩니다.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 아하 우리가 아까 방금 봤던 XML 파일이 이런 식으로 정리된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란 말이 12,000개 정도 걸리네요. 네, 그래서 이 12,000개가 다 지금 다 나온 건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만 이런 식으로 가져온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필드라는 것에서 조선이란 말이 여기 중간에 들어가고 앞뒤에 그 본문들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코드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코드로 돌아와서 주석을 좀 같이 지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지 이제 실제로 코드를 한번 보고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필요한 패키지를 깔겠습니다. 이미 다 깔려 있는 것이라 지금 일단은 맨 처음 거를 가져와서 패키지를 불러오고 저는 이번에 한국문집총관의 본문에서 본문은 MOBD라고 돼 있어요. MOBD는 어디 있었냐면 다시 돌아오면 천천히 할게요. 한국문집총관은 MO로 시작하고 MO 안에서 BD 아마 바디인 것 같아요. MOBD 본문 텍스트 안에 를 검색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MOBD를 넣어야 되고 MOBD를 하나 넣고 그다음에 키워드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아국이에요. 아국. 근데 지금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그냥 아, 아국이라고 해도 상관이 되지 않나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아국이라고 상관없는데 지금 네, 제가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아국 이렇게 돼 있죠. 아국으로 돼 있고
한 번에 100개씩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 자, URL을 일단 세팅을 합니다. 좀더 키울게요. URL을 세팅한 다음에 파이썬에서는 리퀘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리퀘스트라는 거는 인터넷에서 이거 API를 쓸때 자주 쓰는 패키지인데 정말 요청하는 거예요. API는 기본적으로 요청하고 받아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get 방식이나 post 방식을 쓸수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get 방식으로 넣고 거기에 URL을 방금 우리가 URL이란 변수에 이 진짜 실제로 그 URL을 여기다 넣은 거잖아요. 넣은 다음에 request str이라는 곳에 배당을 합니다. 배열을 하면 지금 리퀘스트 해가지고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불러오면 짜잔 이렇게 해서 XML이 또 시작된 걸볼수 있어요. 그죠? 아 그러면 이 XML을 불러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파싱을 해야겠죠. XML 파일은 그대로 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토탈 검색 건수를 이렇게 불러올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지금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7329개. 여기 보면 7329개가 여기 있네요. 그죠? 7329개가 아국으로 검색했을 때 한국문지총관의 본문에 아국이란 말이 7329번의 본문 검색이 되더라. 지금 이건 연습입니다. 연습. 제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리절트라는 곳에 있는데 리절트 아래 DOC 다큐먼트라는 곳에 있겠구나라고 해서 여기서 또 트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트리를 만들어주면 아 지금 여러 개의 다큐먼트들이 쭉 정리된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찾았구나 찾는 걸 보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것도 연습이에요. 엑스트리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연습을 하는데 이걸 실행을 해보시면 지금 엑스트리라는 곳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층층이 쌓여 있고 그 쌓여 있는 것을 필드 단위로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마지막에는 리스트에 넣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볼수 있어요. 근데 이 코드 자체는 이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일단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서지 아이디가 있고 거기 안에서 지금 여러 그 한국문지총관 우리가 SML 다룰 때 했던 주요한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된 거볼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제가 원하는 정보를 따로 뽑은 건 아니고 한국문지총관 API에서 이런 뭐라 그럴까 컬럼들을 자동으로 그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바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검색 필드가 우리가 지금 쓸만한 그 데이터죠. 그죠? 아국이라는 말 사이에 지금 여기에 그 뭐죠? 강조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HTML에서는. 그래서 이 아국이란 말 사이 앞뒤로 단어들이 매칭된 거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로 얼마나 길게 뽑고 그런 기능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API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API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앞뒤의 문장들을 뽑을 수 있다.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내려가서. 네, 그래서 어떤 컬럼들이 있을까 보면, 네, 아까 방금 보여드렸듯이, 뭐, 문체 분류도 있고, 저자 정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데이터는 검색 필드라는 데이터에서 이 본문들, 아국이라는 말 앞뒤에 있는 여러 본문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양이 몇 개인가요? 지금 0번부터 99개니까, 99번이니까 100개밖에 없어요. API는 기본적으로 100번, 100개의 행만 일단은, 최대로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for문을, 반복문을 이용해서 가져와야 돼요. 일단은 그때 제가, 기억이 나네요. 그때 연구를 했을 때 100개는 기본이었는데 아마 1000개까지 아마 되는 걸로 기억을 했나 봐요. 그래서. 1000개를 가져오겠다고 했고, 검색 자료의 시작 위치를 0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0번부터 시작을 하고, API도 0번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가져올 곳의 데이터 그 위치, MOBD, 한국문지총관 본문을 가져오겠다. 그리고 검색어도 이런 식으로 지정이 가능해요. 아국과 오국,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오호 조건으로 들어갈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URL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이건 제 예시니까 내가 검색하고 싶은 단어를 여기다 넣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만약에 그냥 하나만 하겠다 그러면, 하나만 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일단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그 아까 우호 조건 없이 없애고 그냥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요걸로 하나 세팅을 해놓고. 네. 일단은 맨 처음에 한 건을 가져와서 총 검색, 건수를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정보가 몇 건이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가져와서, 아, 7329건의 데이터가 있구나. 이걸 왜 가져왔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1000개씩밖에 못 가져와요. 그러니까 반복할 횟수를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0개씩밖에 못 가져오기 때문에 토탈 카운트에서 우리가 가져올 걸 1000으로 나눈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면 몇 번, 1000개씩 가져온 걸몇번 반복할지 우리가 알수 있겠죠. 8번 반복하면 됩니다. 뭐 이거는 산수니까. 네. 지금 우리가 1000개씩 가져오는 거니까 8번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이 코드를 설명을 하면 1000개씩 가져오는데 그 스타트 지점을 1000개 가져오고, 그 다음에 1001 가져오고, 근데 1001번부터 또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포문을 돌려줍니다. 포문을 돌려주면 8번이 돌아가니까 밑에 보면 8개라고 적혀 있고, 이제 8번이 돌아가는 1000개씩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스타트하는 지점을 다르게 해가지고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좀 API를 쓰면, 뭐 전체 데이터 하고 있으면 사실 이거는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API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교육용 목적이라든가 간단한 정보를 가져올 땐또 API가 활용도가 좋고, 문제충감 말고 다른 XML 파일이 공개가 안된 경우는 또 API가 또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API가 쓸수 있는 또 방향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제 가져올 수, 전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방식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검색어가 따로 표시됐어요. 검색어라고 해놓고 앞에 em이라는 그 태그가 달려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검색어를 따로 표기하는 걸 봤으니까 그 검색어만 들어가 있는 어떤 요소만 뽑아보고 싶다, 검색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만 뽑아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고리표라는 거, 고리표라는 게뭐 이제 임의의 기준이라고 이제 유인태 선생님이 자주 알려주셨지만, 그리고 고리표 기준으로도 데이터를 한번 다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좀 걸리네요. 이게 그때도 학교 수업에서 했었는데, 동시에 이걸 여러 개 하니까 느려지더라고요. 그 고정 변형원에 좀 이게 블랙 컨슈머처럼 너무 많은 걸 요청하면 좀 그래서, 네, 일단은,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어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고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필드를 다시 보면, 검색어가 있고, 앞뒤에 아국이 있고, 여기가 검색어다라고 해놓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지금 이 보릿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아국이 들어간 보릿점 내에서 요 문장, 이게 뭐 일종의 문장 혹은 문구라고 한다면, 보릿점으로 기준으로 다 쪼갰을 때, 여기 내가 검색어가 들어간 요 문장만 뽑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뽑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연습을 해보는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리뷰를 기준으로 리스트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돼요. 뭐지 이거? 잠시만요. 네, 리스트를 뽑으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이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만 가져오는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 리스트에서 검색어 이것만 들어간 리스트만 뽑아가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이것만 딱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지금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한 번에 시행을 하면 df sentence라는 컬럼에 제가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게 코드를 설명하면 이 고리점으로 쪼갠 다음에 이 m이라고 있는 거 검색어가 들어간 것만 가져와라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어가 들어간 것만 문장만 가져올 수 있겠죠.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불필요한 태그도 삭제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정규 편식을 이용해가지고 지워버리면 깔끔하게 뽑힌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엑셀로 저장하면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다뤄볼 수 있다. 이게 하문학 전공자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첫째는 저게 지금 기본적으로 스크래핑을 해오는 방법이잖아요, 일종의. 근데 스크래핑을 만약에 외주를 주면 뭐 대략 100만 원 정도는 줘야 될 겁니다, 최소. 네. 뭐 양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근데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것만으로 100만 원을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 겁니다. 네. 근데 보통 그러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수동 노가다를 하시겠죠? 근데 이게 한 100개 정도 되면 할 만해요. 근데 1000개 되고 10000개 되면은 그 노가다도 일정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의 연구 시간을 압도적으로 단축시켜 줄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쓸 데가 없을지 몰라도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걸로 충분히 가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이트도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후반부에서 나왔던 정규 표현식, API는 제공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정규 표현식 같은 경우는 배워두는 게 정말 좋아요.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언어를 처리하든 컴퓨터에서 언어 처리를 할때 정규 표현식을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하다못해서 뭐 딥러닝을 하든 뭘 하든 그 데이터를 전처리 라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뭐 오탈자도 교정해 주고 이것저것 예쁘게 해야 되는데 그때 정규 표현식은 필수입니다, 그냥. 그런 정규 표현식을 배우고 그리고 그 정규 표현식을 토대로 언어 분석 방법론을 배우면 훨씬 더잘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언어 분석 방법의 근간은 정규 표현식에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꼭뭐 당장 쓸 데가 없더라도 한번 연습해 본다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조금씩 바꿔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정도? 네, 유인태 선생님 뭐. 아유, 훌륭하십니다. 번역원의 XML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공론화라기보다는 뭐, 이런 걸할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주변의 한문 연구자들이 많이 참고를 할것 같아요. 참고를 할것 같고. 다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추가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뭐 앞으로 어떤 논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선결 과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한문 자체를 일종의 코퍼스로 삼아서 문학, 역사, 철학 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그런 방식의 연구가 흔치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한문 코퍼스가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한문 코퍼스가 없고, 그다음 코퍼스는 없는 게 아니고, 한국 한문 코퍼스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전혀 논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론화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데이터들을 일종의 플레인 텍스트 데이터죠. 플레인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앞으로 뭐 이런저런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근데 한국에 한문 코퍼스가 많지 않다라는 거는 저는 그 부분은 별로 동의가 안 되네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 한문 코퍼스가 없다는 거는 당연히 플레인 텍스트로서의 코퍼스는 많죠. 많은데 연구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마크업된 형식의 코퍼스를 이야기하는 그러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한국만큼 왜냐하면 마크업이 잘된 곳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해외 중에 어디에 괜찮은 마크업이 있죠?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때의 마크업이라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단순히 그냥 마크업 된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 한문학적인 맥락에서 연구를 하려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단서로 삼을 수 있는 무언가들이 마크업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그냥 인명을 마크업 해놓는다든지 지명을 마크업 해놓는다든지 이 정도 수준의 마크업은 사실은 연구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 어떤 연구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어떤 참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참고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실질적인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웃기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문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굳이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검색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순적인 지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동의가 안 되는 게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는 중문이나 뭐 일본 쪽이나 그쪽에서 본인이 얘기하는 마크업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죠? 저는 모르죠.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거기는 저한테 임명조차도 물어보시겠어요?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임명조차 제대로 안돼 있어서 임명을 딥러닝을 통해가지고 자동으로 식별하느니 그랬을 때 동명이인은 어떻게 처리하느니 이거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플레인 텍스트 겨우겨우 오탈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고 한국은 그나마 이제 조선왕조실록 시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탈자는 당연하고 최소한 기존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던 인명, 지명 같은 거에 마크업이 돼 있고 객체명 식별이 그나마 되어 있는 물론 그 문집총괄은 돼 있는 것도 있고 안돼 있는 것도 있고 좀 불균등한데 오히려 해외는 그런 플레인 텍스트조차도 제대로 표준화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준화라는 게꼭 좋은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어떤 특정 문집의 데이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고전 딥이죠. 근데 해외는 이 판본도 같은데 수많은 오탈자가 있는 수많은 이본들이 존재해버려요, 디지털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데이터가 없다, 좋은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의 문제인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한문 데이터는 중국이나 대만 쪽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플레인 텍스트 데이터만 가지고 연구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들 언어이기 때문에 여전히 현대에서도 한문을 쓰고 있어요. 물론 문법이라든지 문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함의라든지 이런 거는 역사를 거쳐오면서 많이 변화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그 어떤 변화를 통해서도 볼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한문 연구는 한문 자체에 대한 연구 무슨 한문 자체에 대한 어떤 메타적 고찰이 거의 안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퇴직하신 고려대학교 신경욱 교수님 같은 분은 오래전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중국 한문 또는 일본 한문과는 다른 한국 한문의 전형성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김바로 선생님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방언 같다고 하세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한 고찰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리가 돼서 그게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고전 번역을 해서 제공하는 문집 데이터 같은데 마크업된 형식으로 반영이 되면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실제 한국 한문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그 전에는 한문 자체의 플레인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발견이 안 된다라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게 디지털 혹은 데이터의 문제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에 대한 그렇죠. 선행적인 연구가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선행 연구라는 게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이 그걸 촉발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이런 생각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더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사실은 보존, 그러니까 문집총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저는 한국 한문판 TEI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한문 안에서도 장르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한 장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모여서
최소한의 수준에서 필요한 어떤 마크업 정보가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입력하고 구축해 나가면 좋을까, 그리고 구축된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방안까지 논의할 수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점들이 앞으로 뭔가 좀더 발전해 나가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두분 선생님 아시겠지만 대학원에 공부하는 젊은 연구자들, 그리고 제 또래 소장 연구자들이랑 그런 고민을 이미 하고 있고, 학술 행사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